장군, 이거는 다 아빠 친구들이야. 아빠 친구들은 다 나한테 장군이라고 불러.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히트인 것 같아. 지금의 어렸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의사 빼고. 다 이름 빼고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설명해 보세요. 첫 번째 자신감, 두 번째 열정, 세 번째 현명한 사람들, 네 번째 팬, 다섯 번째 명석한 두뇌, 여섯 번째 박사학위는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도 하나 있네요. 약. 약은 뭐 노코멘트 할게요. 이건 그냥 저만 알아도 될것 같아요. 이 질문은 나도 아직 대답을 안한 건데 이거 되게 심오하지 않아?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는 무언가가 있나요? 이거는 반대로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 뭘까? 돈? 돈 따위를 생명이랑 바꿀 수 있다고? 나? 장근석? 없어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라고 하면, 아, 이거 되게 철학적이라니까, 이 책? 그렇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거고. 이 질문 어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나를 잘 표현하고 있나요? 나를 잘 표현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거는 우리 제임슨 형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제임슨 형은 한나 중학교 때부터 내가 사는 집들 다 봤으니까. 지금 집하고 전 집하고 어때요? 나전 집은 방송에도 나왔잖아. 지금 집이 뭔가 조금 더 아늑한 느낌? 어떤 면에서? 그 전집은 길고 뭔가 더 컸으면 지금은 평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컴팩트한 느낌? 생활하는 공간이 왔다 갔다 하기에 더 이렇게 동선이 좋다. 그리고 사람들도 왔을 아이고, 때 부동산이야? 아주 감성적인 걸 얘기해 봐. 남향 해가 잘 스낵이 들고 좋다. 전기가 잘 들어온다. 물이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전집은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방송에서 다 봤겠지만 그 전에 살던 집들은 뭔가 되게 투머치였어요. 뭐가 되게 많았어요. 수압 아주 좋아요. 뭐가 많고 집에 들어오면은 되게 뭔가 그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 뭔가 되게 꽉 찼었고 옷도 많고 인형도 많고 피아노도 있고 뭐 되게 많았는데 반대로 지금 집은 되게 미니멈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그래서 거의 뭐가 없어. 제일 신경 쓴 데는 주방. 지금 우리가 지금도 주방. 주방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제 여기서 와인 다섯 병을 그냥 작살 내고. 아, 그리고 어제 갈비찜 만들었구나. 갈비찜 어땠어요? 맛있었죠.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 알아냈어. 여러분들, 갈비찜인데, 갈비를 그 핏물을 빼잖아요. 핏물 뺄때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에 담가서 한 3, 4시간 둔다. 또 하나는 그냥 아예 핏물을 빼지 말고 그대로 끓여. 초벌을 해. 그런 다음에 거품이 막뜰거 아니에요. 한 7, 8분 끓이다가 물에 다시 헹궈서 다시 해.
맞아, 설탕. 좀 음식 좀 해봤는데 설탕을 넣고 찬물에 담가서 3시간만 둬도 돼. 근데 나는 어제 어떻게 했냐면 콜라를 넣었어. 왜냐? 집에 안 먹는 펩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거 하면 이제 일반인들 싫어해. 그래서 다시. 재호 형이 질문을 주면 내가 답을 해볼게. 책을 보면서 질문을 해주세요. 이거 괜찮다.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주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펜을 하나 샀어요. 펜, 프라이팬. 프라이팬인데 내가 그잘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김밀란이라는 사람이 있어. 밀라노에 살면서 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쓰는 프라이팬을 얼마 전에 이태리에서 구해서 받았거든요, 아마존에서. 근데 그거 보면 너무 흐뭇해. 근데 사실 뭐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아끼면서 파스타 할 때만 쓰거든요. 근데 나그펜 가졌을 때 너무 좋아. 애슐리가 진짜 장근석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막 퍼뜨리나 봐. 야, 장근석 좀 방송해, 방송해. 입에서 입으로 가는구나, 구전으로. 채팅창 없어졌어. 여깄다. 좋은 생각이나 영감, 아이디어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떠오르나요? 술 먹을 때. 링고.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왜냐면 그 제가 작업실을 따로 하나를 갖고 있는데 거기 가면 술도 진짜 많고 영화도 볼수 있고 대본도 볼수 있고 되게 그냥 내 어떤 취미생활? 알아? 되게 큰 화이트보드가 있어. 근데 그건 나만 볼수 있게 내가 숨겨놨지. 그래? 이렇게 벽 보는 월 옆에 사이드 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있어. 근데 그게 술 먹고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 다 적는 거야. 이제 뭐 그중에서는 쓸 것도 있고 안쓸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근데 뭐 사야지? 놀이는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준익 감독님이 즐거운 인생 할때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놀이는 생산이다라는 말이 난 그때부터 되게 가슴에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와. 스푼 운영팀이 정책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 사진 때문에 라이브 종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 사진. 아, 미안해요. 몰랐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하다가 지금 바로 바꿀게요. 술 사진 안 되니까, 어디 갔지? 오케이. 이건 되겠지?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파절임. 질문 되게 심오해.
철학적인 게 많아. 그러니까. 듣는 남이 비슷한 애 진짜 목소리라고 했는데 그죠? 장근석 완전 똑같아. 장근석 닮았다는 목소리 많이 들어요. 이게 그 눈이 지금 우리 매니저하고 있는 눈이 어떻게 매니저가 됐냐면 우리가 나 그 친한 재호 형이랑 밤새 술 먹고 잠깐 자다 일어나서 아침에 커피 마시는데 아 제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저 네, 그 제가 그 그 성향은 아니라서 근데 그 그치 네, 그분이 스푼이라는 어플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 그래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로그인도 너무 쉽고 들어와서 바로 방송을 열었는데 와 5분 동안 한 명 들어왔어. 재호 형 한 명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오네. 눈 근데 눈이 들어왔어.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이 방 매니저 하고 있는 그 눈이 들어와서 내가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장근석 뭐 좋아합니까? 이랬더니 대답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이 대답이 되게 매력적이었어. 그리고 이 시스템 오늘 재호 형도 알기만 하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걸 눈이 다 가르쳐줬어 오늘. 그래서 얘는 오늘부터 제 매니저예요. 매니저 여자냐고 물어봤는데 아 일본 사람 일본 분이죠? 마니저네, 이 스푼 때서 어플을 오늘 다운로드して, 처음에는 뭐, 첫 경험이었는데,도, 뭐, 어플 자체では 설명도가 전혀 안이죠. 근데, どうするのかな, どうやってこれ番組を始めるかなという悩みで, こいつが今のマネージャー、こいつが 初登場して全部教えてもらった. で, 俺が 오마이와今日から俺のマニザだって. 듣는 남이 장근석 씨 맞네요. 이러하는 스타일 보니까 알겠어. 저의 일본어하는 스타일은 어때요? 아니 존댓말이 아니고 이런 건 반말로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맘대로 끊을 수 있으니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이거 발음 좋대. 아 그건 나도 알아. 둥맘크리가 고만 끊어라고 하는 게 이 방송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야? 끊으라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저거 해볼까? 전화? 전화할까? 되겠지? 매니저 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호는 일본어 한번 해줘요. 일본어로 자기 인사 한번. 아 또 막상 또 하려니까 또 해봐. 잘하잖아. 하지마시테 윤재호토 모시마스. 私はクンソックの友達で、まあ今、19年ぐらい、20年ぐらい、クンソックさんと付き合って、もうずっと一緒にいるという人。いるという。で、まあ、で、俺が初めての日本での、仕事を始めた時からずっと、こいつも日本で留学しててその時から初めてのファンミからずっと東京ドームまでその後までにもずっと一緒だったよ、うん、ライブホールにまで来てて、まあ、ちっちゃいの子供の時ね21歳とかで時とまあ危ないというかまあ私も一緒に してってって言われてお前が一番危ないやんあ私は日本で大学院をまあ通ってました戦争の時だね
어, 다 영어로 해달래요. James? I went to graduate school in Japan and actually... In World War? Second. Second War? And I've been friends with Geun-seok for like 20 years. And yeah. I'm 3 years older than him. 아니, you 몇 년 살았어? You America what year? How many years? 5 years. 5 years. 아, 그럼 영어 좀 잘해야죠. And I was in Southeast Asia also. Where? No, Indonesia. 아. Vietnam. 뭐 여기저기 있었지. Thai. Yeah. Yeah. Cuz you know, he's James is 입국 금지. Now 출국 금지. His 광대 born is too wild, you know. Face ID 안 돼. 아, Face ID 인식을 못해 너무 슬프게. 우리 참 할 거 없다. 초장인데. 아, 너 이따 나가야되고 나 나가야되지. 내가 나가니까 당연히 형도 나가야지. 뭐 있으려고? 제임스 담배 핀대요. 나 피니까 따라 핀대요. 근서가 고스톱 쳐봤니? 라고 하는데 나 진짜 솔직히 거짓말하고 얘기하면 나 고스톱 못 쳐. 뭐 카드, 포카, 홀더 뭐 이런 거 아예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었는데 할머니는 점심에 가기로 했어요. 배우긴 배웠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까먹어. 그거밖에 안 해서. 내가 인생이 아 뭐야? 그렇지. 아 그리고 내가 없어.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너. 운영자 온대. 운영자 왜요? 그 담배 피는 거. 막 아 진짜? 거. 우리가 무슨 담배를 피워? 너. 아 여기 나름대로 룰이 있구나. 좋은데 이건? 아 그러네. 클린. 아이고. 미성년자. 추석이니까 덕담이나 할까요? 로미야, 로미 맞지? 로미야, 너 혹시 다이어트 해? 로미 만약에 다이어트 한다면 난 너 다이어트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1g도 없어지는 게 싫어. 하나 하시죠. 하나 할까요? 그 피카츄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 아 지금 네가 내 방 들어온 거 보고 내가 지금 전기가 삐쩍 올랐거든. 찌릿해. 하나 하시죠. 와,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그냥 아무나. 나도 몰라.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애슐리님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천국? 아 혹시 그럼 블루투스 지금 켜놨어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형 뽁주하네. 오 아이씨 어디 갔어? 채팅창이 너무 빨라. 여기 있다. 듣는 남이
장근성님 실제로 본 순간 알바로 나간 엑스트라 대박이란 드라마 촬영 갔는데 근성님과 같이 염전노예 됨. 어 진짜? 그래 우리 그 충남 어딘가 거기서 염전밭에서 그거 했잖아요. 나 그때 그 염전밭에서 나오다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그 근처에 막 핸드폰 매장 어딨냐고 이렇게 찾아서 고생했어요. 그날 진짜 추웠지 알지? 우리 막 그 밥차만 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널 체포하겠어. 사기죄로. 너 사기. 사기. 끝. 잘 배워갑니다. 이상한 거 배우면 안 돼요. 엄한데 쓰지 마라. 내 꼴 난다. 지금 봐봐.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 이거 뭐야? 장근석. 너 얼굴에 김 묻어서 잘생김. 뭔지? 뭐 88 올림픽 때 하던 거를 지금 하고 아. 여기 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나 근데 어제 밖에서 저녁 먹다가 카드 계산이 갑자기 안 된 거야. 그래서 어? 이거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근석 씨 미모가 한도 초과예요. 고정님 혹시 싱글이세요? 왜요? 난 벙글인데. 어 이거 웃겼다. 어 이거 레어템인데? 그만해 영추해. 너 이래놓고 내일 학교 가서 써먹어라 또. 꽃 피게 한 애는 뭐야? 막걸리 한 잔. 아 나 인동장 씨예요. 왜? 근데 내가 찾아봤는데 장희빈, 장록수, 장영실, 장클로드 만담 다 인동장 씨 아니야. 둘이 저렇게 척척 맞는다고? 그러니까 친구 아니겠니? 나는 인동장. 인동장의 인왕공파 36대손. 실례지만 어디 장신?
이게 뭐야? 나는 선인장.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인동장 씨가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어쩌다가 저를 팔로우하신 건가요? 너 팔로우했어? 내가? 아니잖아. 팔로잉. 어? 왜 왠지 안 보.. 누군지도 안 보이는데? 아 아까 뭐 방송 딴 거 보다가 팔로우 눌렀나 봐. 간디가 왜 평화주의자인 줄 아세요? 왜요? 알간디 모르겠네. 설마. 아 설마. 설마. 알았어. 그럼 너네 그거 알아? 중국에서 도박 제일 잘하는 사람 이름 뭐게? 왕창따. 또 생각한다 또 앞에서. 있지 있지. 아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거지. 저는 알죠. 어. 뭐예요? The Dollar Maria. 이거 배워요. 책에서. 우리 학교 다녀. 그 알았어. 그러면 그거.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물장수 이름. 뭐예요? 목마르냐? 아니 솔직히 웃기잖아. 뭘 웃으면서 자꾸 뭐 그러지 말라 그래. 아재 냄새난다고. 그러지 마. 자꾸 그러면 쌉 짜증낸다. 라?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이 빌린 사람. 빌리언에요? 아니. 뭐야? 돈 빌린 사람. 뭐야? 내 오늘 안으로 빚갚으리오. 아 뭐야?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건 우리 둘만 있을 때만 해. 네. 프랑스에서 라면 왜 못 먹는 이유? 뭐야? 뭐야? 프랑스에서 라면을 못 먹는 이유. 불었으니까. 야 고마워. 형 빨리 적어. 빨리 적어. 불었으니까. 불었으니까. 난리 나네. 뽀송이가 형은 누군가요? 나 물어보는 거지? 아 나랑 같이 있는 형. 신경 안 써도 돼. 저 그냥 떠돌이에요. 어 이건 좀 인정이래. 불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길가에서 죽은 이유 알아? 왜? 차가워서. 이런 건 지워. 아, 오케이. 고마해라. 매니저. 야, 매니저 대답하라. 매니저, 너 어제 뉴스 봤어 혹시? 그 허쉬초콜릿 부도 났대. 네가 너무 달콤해서. 속상하대. 니혼고 하나시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형이 일본어로 방송해줘. 아, 네 장어들에게 한마디씩 잠깐 화장실을 가신 단계로. 아니 생리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네저상 난사이 나노. 매니저님 몇 살이라고 하는데. 화끈한 바 어 화끈한 바다 뭐예요? 이건 그냥 보통. 일본 팬들은 아마 그 인스타에 올린 거 보고 오시지 않았을까. 스푼이 아마 일본에서도 꽤 한다고 들어가지고요. 네 저는 그냥 민간인이고 장근석 그냥 친구입니다. 아 내가 민간이라고 했거든.
지금 둘이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면 진짜 웃길걸? 왠지 알아? 우리 둘 다 웃통 까고 있거든. 아 이거 너무 아저씨 같은 말이야. 우리 둘 다 상의를 탈의하고 있거든. 더 아저씨 같은 거 있지. 옷장 까고 있거든. 더 아저씨 같은 건 뭔지 알아? 뭐? 재호 형 바지 좀 입어. 난 그래도 바지는 입었어. 아 맞네. 아 근데 이런 것도 걸려? 아 운영자 미안해요. 나 이거 처음 해봐서. 아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알바는 아니지. 쓰레빠지. 어 진짜 이거 옷 입는 소리 ASMR. 아, 걸린대. 하지 말래. 어. 사진은 아까 그 와인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 경고 먹어서 지우고 욕설 심하게 안 하는 뭐 이성 이런 거 괜찮다는데 그래도 조심해야겠지? 아 그래서 내 방은 지금 19금인 거지? 19금 걸린 거지? 베를린에서 주는 아 에이 됐다. 뭐 나 못 봤어. 베를린에서 주는 먹은 주 뭐냐 주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왜? 독이 있어서 그 독일이라서 뭐 그런 걸걸? 말 똑바로 해. 아 독일 수도. 아 독일 수도. 방송을 킬 때 19방 패 걸고 키셔야 돼요. 이러면은 미성년자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혹시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매니저가 우리 아까 이거 방송 시작한 게 8시쯤이었거든? 너 안 바빠? 우린 안 바빠. 너, 아 우리는 한가해. 근데 너는 뭐 하는 거 없어? 사우디가 은근 많다. 사우디어. 사우디어. 매니저 한가하대. 나도 한가해요. 판교 어디 사세요? 판교에 얼마 전에 재호 형이 초대해줘서 갔는데 거기 맛있던 저 용산 아 잠깐만 아이디는 판교 맛호텔에 사는데 용산 살아? 뭐야 너? 아 판교 살고 싶은 판교를 갔는데 판교에 능라도라고 있어. 나 평양냉면 되게 좋아하는데 능라도 맛있더라. 능라도 본점이래 거기가. 맛있던데? 아 그리고 그 저번 주였나? 우리 핑클럽 고생 많이 했어요. 땡큐. 그 남산원 얘기 들었거든. 병원 형도 갔었고. 올해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기부금 전달도 잘 됐고 그건 내가 다 직접 확인했으니까. 2억 4천? 대박. 아 이거는 팬들도 같이 아, 다 모금해서. 팬미팅 해주세요. 형 달팽이반 4D로 홍콩 보내드릴게요. 멘트가 19금인데 저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골든벨 같은 소리 하네. 징글벨 징글징글. 아 그 이것도 웃기겠다. 만약에 이렇게 이건 팬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야 오늘 내가 평냉 쏠 테니까 판교 능라도 12시 우와 이거 재밌다. 누가 복권 산대. 얘들 오늘 뭐해? 고? 빅드림 네가 사는 거면 가지. 지금 택시 타요.
아침부터. 호캉스 어디로 가세요? 나도. 응? 나도. 판교 홍보대사 될 듯. 너네 다 사는 데가 어디야? 자기 각자 그 지역 한 번만 알려줘. 네. 그래야 너네 집이랑 먼데. 잠시. 부산, 강서구, 갱상도, 울산, 제주도 나왔다. 부천, 군포, 양주, 인천, 춘천, 서초, 천안, 수원, 성남, 김포. 그러면 오늘 연휴니까 다 시간 뭐 안 바쁘지? 오늘 시간 돼? 오케이, 그러면 이따 1시까지 강원도 정선으로 와. 곤드레 나물 캐자. 난 만드래.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평냉 먹으러 어디로 와 이랬는데 10명 선착순 이랬는데 100명이 왔어. 아니 100명이면 차라리 나 12명이 왔어. 그럼 그 두 명은 어떻게 해야 돼? 사이드로. 사이드. 후식 냉면? 아, 다 사야 돼? 일본 팬이니까 일본어 쓰시는 거죠. 빡빡하십니다. 어머, 우리 이거 한 시간 넘게 했어. 어, 대박. 한 시간 16분 했네. 금방 간다, 이거. 어. 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전에 아까 아침부터 한 거 치면은 2시간 가까이니까. 야, 알았어. 이거 내가 오늘 어떤 시스템인지 알았으니까 좀 공부해서 뭔가 재밌는 거 해보자. 나중에 스푼이랑 뭔가 잘 되면 스푼한테 번개치고 법인카드로 계산하라 그러면 되지. You know? 즐거웠수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아프지 말고 팬 잘.